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영화 관련 포스터들도 있고. 방을 한번 봐볼까요? 아, 이렇게 레일 조명을 깔아놨구나. 완전 댄스 연습실을 이렇게 한 거죠. 친구 방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어때요? 잘 나와요? 이렇게 작업실 소개 한번 가능한가요? 저희는 댄스 스튜디오처럼 운영하고 있는 한 9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춤을 추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조금 더 이제 K-pop 댄스 같은 것들을 촬영하거나 연습을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이거 딱 되는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애들이 인스타 릴스 찍으러 오는 딱 그런 그쵸, 느낌. 그쵸, 그쵸. 그럼 개인 작업실 소개도 가능한가요? 개인 작업실 가능하죠. 여기는 이제 저희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원래 이제 새해를 주려고 제가 만든 방인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제가 들어와서 좀 다른 뭔가 부가가치들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제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작업실 개원으로 이제 작업실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 테이블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홍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얼빡샷 찍는 거 아니죠? 얼빡샷인데? 야, 화면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돼. 천천히 움직여줘야 돼. 아, 그래? 낭만 있게. 보시면 이렇게 오. 그렇지. 지금 버터 괜찮아요? 응. 준비 안 해도 됐어? 네. 다른 거 없다, 여기. 화이팅! 화이팅! 아, 초코파이 무료로 받아가세요, 과자랑. 자, 내가 릴스 찍어야 되는데 찍을 공간이 없다. 오케이, 춤 연습해야 된다. 보컬 연습하는 거. 없다. 사진 찍어가지고. 여 포스 사진만 찍어주시면 사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은 거 보여주기만 하면 초코파이가 그냥 나오는데. 초코파이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땅파서 장사해 지금 얘들아. 빨리. 내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예요. 초코파이. 팔 아파요. 닥치세요. 난 뭐가 아파요? 저도요. 이거 사진만 찍으면 초코파이 주는데. 공짜인데. 친구들 진짜 주는데. 배터리 없어서 그래? 이제 얼추 빠진 거 같죠? 딱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막 한 학교 클리어 하신 거예요. 이제 끝. 자,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이거 유튜브 네. 올라갈 건데 홍보만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아스드 사장. 아, 잠깐 여기 우리 앉을까요? 살짝 기대 앉아갖고. 좋아요, 좋아요. 자, 인터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아스드 사장 배성현이고요. 스튜디오 아스드가 어떤 곳이냐. 저희 액팅, 싱잉, 댄싱 이 복합적인 이제 다양한 예술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이렇게 네. 제가 슬로건을 내밀고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고 시간 연습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 레슨 같은 것들도 많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예술인이 모인 만큼 또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혹시라도 연기 레슨 혹은 뭐 연기할 공간이 필요하시거나 뭐 노래 레슨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아, 발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찾아오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시죠? 궁금합니다. 아, 일단 여기 위치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그 예술하는 프라가 좀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죠. 네. 그 예술하는 예술계통 예체능 학교가 완전 인근에 있고, 그래서 그 연기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뭐 국악이나 현대무용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왕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요 근방에 또 괜찮은 연습실이 또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플러스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차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운 좋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본업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예. 발라드 가수 배성현이라고 하고요. 음악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외적으로서도 이렇게 살아나가기 위한 행보들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예. 자영업자 된 지 얼마 안 된 그죠. 신생 20대 영앤리치 그냥 영 아닌가요? 되고 싶은 되고 싶은 여러모로 활동하고 있는 배성현이라고 합니다. 공사할 때 굉장히 애먹으셨다고.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네. 애를 먹어도 괜찮은 일인데 네. 남과 같이 뭔가를 해야 하는 일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다 또 잘 그거를 좋게 잘 이끌어가지고 괜찮게 잘했군요.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 작업실 스튜디오 도와주기 끝. 가수 역기 최고, 가수 배성현 최고, 이 카메라 들고 있는 엔지니어 최고, 최고, 네가 최고야. 아, 그러면은 어떻게 사업에 좀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장점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좀 제가 힘들다는 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평수가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고 뭐 청소야 그냥 꾸준히 하면은 뭐 얼마 걸리는 시간도 막 소요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무슨 뭐 청소나 운영 관련해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어찌됐건 제가 계속 중간 중간에 뭔가 예약을 받는다던가 아니 어떤 그 뭐 시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이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조금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 계속 상주하거나 혹은 근처에 있거나 또 연락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면 아무리 오토라고 해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애초에 작업을 많이 하고 또 하고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의 있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 데에서의 딱히 문제를 느낀 적은 없고 그쵸. 그래서 뭐 딱히 단점이랄 거는 없고 그냥 뭐 돈을 많이 썼다. 그럼 어떻게 또 사업에 또 궁극적인 목표를 또 묻지 않을 수 없죠. 결국은 저런 공간을 기점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점점 점진적으로 좀 예를 들어 저 공간에서 좀 뭔가 단체로 뭔가 할 수 있는 만남회장이나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꾸준히 방문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간을 계속 주기적으로 임대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모색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갖춰야 될 것들 뭐 단체로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비해놨고 또 내가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제 뭐랄까 브랜딩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또 거기서 라이브 촬영을 하면 좋고 그지. 그래서 뭐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야지. 하나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그럼 뭐 작업실 차릴 때 또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또 인테리어 업자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뭐 아무래도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상 편지라도 하나 해요? 뭐 늦었지만 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못했는데 좀 어설픈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잘 그런 부분 지도 편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